예, 안녕하세요. 알리마스터 커뮤니티의 버스돌이 유재성입니다. 오늘 오후 4시부터 광군제 이벤트가 시작이 되고요. 예전에는 이벤트가 사전 이벤트랑 메인 이벤트가 있어서 사전 이벤트가 한 2주 정도 진행이 되고 메인 행사가 조금 짧게 진행이 됐었는데요. 사전 이벤트는 다양한 이제 이벤트 참여하면서 할인 쿠폰이나 사은품 이런 것들을 획득하는 기간이었는데 올해는 이제 반대로 사전 이벤트는 좀 짧게 3일 정도만 진행이 되고 메인 이벤트가 약 한 2주 정도로 좀 길어졌습니다. 그래서 요 정보를 좀 정리하고 공유하기는 시간이 약간 좀 애매하고 좀 몸 상태가 안 좋아서 어제 일단 급한 대로 일부만 참고하라고 글을 좀 써서 포스팅을 했었는데요. 뭐 일어나서 필요하면 추가 영상을 촬영할까 했었는데 자고 나니까 오늘은 또 목이 너무 아파서 스킵을 할까 했지만 일부 또 중요할 수도 있고 않을 수도 있어서 일단 대충이나마 예전처럼 정리는 해서 잠깐 공유 드리고 있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라고 좀 횡설수설하거나 목 때문에 약간 좀 이상할 수 있으니까 적절히 감안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원래 사전 이벤트는 앞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최대한 많은 할인 쿠폰을 이제 확인하는 게 중요한데 아직 이벤트가 시작되지 않아서 뭐 정확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저번 이렇게 새벽에 글을 썼던 메인 내용은 사전 이벤트가 시작되면 항상 그 큰 행사 때 원래는 광군제 때만 있었다가 요즘에 큰 행사 때 좀 나오고 있는데 알리의 대표 브랜드 상점에 50% 쿠폰이 나오다가 지난 행사 때는 약간 좀 애매하게 나왔습니다. 50% 쿠폰을 하긴 했는데 제가 포스팅했던 그 당일날만 50% 쿠폰이 나오고 그 뒤로 30% 20%처럼 쿠폰 금액대가 좀 줄어들었더라고요. 근데 이번에도 사전 이벤트 기간이 너무 짧아서 50% 쿠폰이 안 나오나 싶긴 했는데 어제 글을 좀 포스팅하다 보니까 배너는 일단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50% 쿠폰이 있을 것 같긴 한데 지난달 한두 달 전쯤인가요? 그때 나왔던 행사에서는 이게 조금 그러니까 자주 나오던 메이저 상점보다는 좀 다른 상점 소개랑 쿠폰 소개가 조금 붙어있는 형태로 좀 나와서 이번에 좀 어떨지 모르겠지만 또 이번에도 혹시라도 첫날에만 50%가 나올 수도 있으니까 약간 대비하는 게 좋을 것 같고 비율은 좀 떨어질 것 같기도 해서 조금 아쉽기도 합니다.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이벤트 메인 페이지는 수시로 이제 방문하시면 좋을 것 같고 원래 장바구니를 좀 내세우는 게 행사 기간에 장바구니에 물건을 담으면 셀러가 할인 쿠폰이나 상품을 주는 이벤트가 조금 섞여 있습니다. 근데 얘도 선착순인지는 모르겠는데 얘는 조금 뒷부분에 잠깐 한번 다시 설명을 드리겠는데 조금 애매하지만 일단 그냥 평소대로 구매하고 싶으신 제품이 있으면 일단 장바구니에 담으시고 장바구니에 담는 큰 이유는 사전 행사도 있지만 가격 변동도 있어서 이벤트 시작되면 카드사 할인이나 쿠폰 할인, 아니 그 할인 코드나 전부 다 선착순이다 보니까 금액 쪼개실 때 아무래도 장바구니에서 바로바로 결제하는 게 편하기 때문에 미리 장바구니에 담아놓으시면 그런 용도가 있고 조금 다른 차원에서는 장바구니에 물건을 담으면 판매자가 어떤 사용자가 장바구니에 물건을 담았는지를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장바구니에 담겨있는 물건의 판매자들이 가끔씩 할인 코드나 사은품 같은 것들을 이렇게 보내주는 경우가 있어서 이 대상이 전부 다인지 선착순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메인 내용 중에 이제 이 부분도 원래는 개인적으로는 사전 이벤트가 시작이 돼서 기간이 좀 길면 그때 포스팅해야 가격이 조금 안 바뀌어서 뒤에는 원래 최저가가 좀 메인이다 보니까 제 경우에는 그게 편한데 지금 이런 아까 50% 쿠폰처럼 행사가 시작하자마자 응모해야 되는 이벤트들도 있어서 행사 전, 행사 후, 그 다음에 짬짬이, 그 다음에 메인 행사 전 이런 식으로 좀 여러 번 포스팅하고 영상을 하다 보니까 좀 반복되는 내용 때문에 사전에는 안 하고 싶은 것도 있었는데 이 가격 변동 같은 경우 최근에 메인 행사, 큰 행사가 시작이 되면 가격이 좀 바뀝니다. 여러 번 설명을 드렸었는데 알리에서 제공하는 이제 할인 수단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큰 행사 쪽으로 수단이 바뀌면서 기존에 있는 다른 수단들이 이제 제공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서 기본 가격의 변동이 좀 생기고요. 또 일부 셀러는
이런 행사에 맞춰서 할인 쿠폰이나 코드를 뿌리다 보니까 아무래도 자기네들이 판매할 수 있는 마지노선이 있다 보니 거기에 맞춰서 할인을 좀 정하다 보니까 가격이 올라가거나 내려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드물게 일부 셀러는 아예 터무니없이 올려놓는 셀러들도 있어서 가격 변동하기 전에 일단 이 제품이 얼마에 판매됐었는지 구매하고 싶은 제품들은 이제 그런 식으로 관심 있는 제품을 좀 장바구니에 담아놨다가 오늘 오후 4시처럼 사전 이벤트가 시작되기 전에 가격하고 사전 이벤트가 시작되면 이제 메인 행사 때 판매 예정 가격이 나옵니다. 그 예상 가격을 보시고 행사 때 지원하는 다양한 할인 수단이 있는데 그걸 전부 다 적용했을 때 할인 이전하고 전부 적용했을 때 가격 그 차이를 보셔서 이번 행사 때 구매해야 할지 안 할지 결정하시면 아마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대부분은 적용 가능한 모든 수단을 적용하면 거의 최저가거나 아주 사소하게 좀 차이가 나거나 정도로 구매는 가능하고요. 대신에 이제 장바구니에 담았던 그 판매자 제품만을 보시지 마시고 구매하려는 그 제품의 이름으로 검색하셔서 좀 다양한 할인이 적용 가능한 상품을 좀 찾는 발품을 좀 파시면 조금 더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정도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선착순 프로모션 코드는 이제 항상 그렇듯이 11월 1일 화요일 날이 광군제 메인 이벤트입니다. 그래서 오후 4시에 시작이 되기 때문에 오전 10시에 온라인 커뮤니티에 할인 코드들이 공유가 됩니다. 그러면 오전 10시 이후에 나오기 때문에 이제 공유된 코드들을 찾아서 이 지금 보고 계시는 글 아니면 또 새로운 글에서 두 군데에다가 제가 코드를 업데이트하고 새로 그 뒤로 이제 품절이나 이제 이런 상황은 기존 글보다는 새로 공유한 그 글에다 하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게시글 링크는 항상 영상 그 세부 정보에도 같이 남겨놓으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며칠 전에 이제 알려드렸던 한국인 코드하고 카드 할인 정보가 있는데 이게 EKR이 제가 읽기로는 예전에도 간간이 좀 나와서 전체 상품에 할인이 적용되긴 했었는데 이번 한국인 전용 공돈 대첩에 나오는 상품이 AEKR을 쓰고 있어서 이 상품이 공돈 대첩 상품에만 또 적용된다라는 또 내용들도 있어서 얘는 일단 메인 이벤트가 시작되면 그때 한번 일반 다른 상품에 적용해보시고 되면 사용하시고요. 아니면 공돈 대첩에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코드랑 별도로 한국인 전용 코드는 일단 오전 10시에 나오고 그리고 예외상으로 지금 보면 250, 600달러까지 나와서 아마 한국인 전용 프로모션 코드도 약간 높게 나올 것 같습니다. 할인율이 얘는 조금 낮은데 대략 10%대로 나오고 있고 메인 행사로 나오는 이쪽 코드가 할인율이 조금 더 높습니다. 그러니까 낮은 금액 때는 얼추 10에서 15% 선으로 나왔었던 것 같고 100달러가 넘어가는 선에서는 이제 구간이 좀 듬성듬성 나오면서 높았기 때문에 이번 행사 때는 이벤트 기간도 약간 길고 3D 프린터, 레이저 각인기나 뭐 태블릿처럼 조금 가격대가 150달러 넘어가는 제품 요즘에 좀 많이 올라서 200달러 전후로도 많이 판매하니까 그런 제품 구매하실 때 좀 더 메리트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선착순 카드사 할인 같은 경우도 이번에 참여 카드사가 많고 아쉽게도 이번에도 신한카드는 제외가 됐습니다. 그래서 신한카드 대신에 그 토스페이가 나왔는데 얘도 좀 정리를 했어야 하는데 일단 시간이 없어서 안 썼지만 토스페이도 약간 좀 찝찝한 게 최대 할인의 폭이 제한이 걸리는 것 같긴 하더라고요. 토스페이에 나온 조건을 잠깐 봤었는데 그래서 카드사마다 약간 할인 조건을 좀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까지 할인 금액 제한이 걸린 조건을 못 봤는데 오늘 보니까 토스페이는 일단 토스페이 앱에 28,500원이나 아무튼 그런 식으로 금액대가 조금 한정되어 있는 것 같아서 총 6번 하나 둘 세 개 이 조건으로 3번씩 나와서 한 번에 2번씩 가능하니까 총 6회 제한이 있었는데 한 번에 그 금액 제한인지 토탈 합쳐가지고 금액 제한인지도 조금 애매해서 만약 토스페이를 쓰실 분들은 토스페이 앱에 가서 설명을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번에는 좀 주의사항이 있는데 JCB 카드 같은 경우는 2회고 그 외 카드는 전부 다 1회로 나옵니다. 토스페이는 토스페이 설명에는 일단 2회로 나왔었으니까 얘는 토스페이는 직접 토스페이 한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주의사항이 카드사 할인의 기간이 있습니다.
우리 카드 농협 JCB는 11월 1일부터 이벤트가 종료되는 날까지 16시 59분. 네, 서머타임 때문에 마지막 종료되는 날은 1시간 연장이 됐고요. 다른 카드사는 11월 1일에서 4일, 그리고 11월 10일에서 13일. 이 중간이 좀 비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때가 피크고 요때가 피크다라고 치면 돼서 아마 카드 할인도 그렇고 구매앤세이브 할인도 요 구간에 요두 구간에만 최대 할인이 되니까 아마 제품 구매하실 때는 이벤트가 시작되는 11월 1일부터 4일까지 요 구간하고 아니면은 11월 10일부터 13일 요두 구간 때 가급적이면 할인 코드나 카드가 솔드아웃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요 구간을 구매 첫 구간에 아무래도 구매하는 게 가장 무난하니까 그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카드사마다 카드 수수료들이 좀 달라서 만약 할인 조건이 비슷한 카드사다 그러면 사용하는 카드사 수수료들 미리 확인하셔가지고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할인 같은 경우는 청구 할인이 아니라 결제하는 시점에 이런 식으로 즉시 할인이라고 할인된 금액이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카드번호 입력하기 전에 결제 예정 금액 확인하시고 카드번호 입력했을 때 줄어드는 거 확인하신 뒤에 결제하셔야지 할인이 적용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적용이 안 되면 이벤트가 시작이 안 됐거나 아니면은 행사가 종료 또는 행사 대상에서 제외된 카드다라고 보시면 좋고요. 보통은 카드번호 입력하는 화면에 특정 카드사가 얼마 할인된다라는 배너가 나오긴 하는데 그 배너가 나와도 할인이 안 되는 경우도 있고 안 나와도 할인이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입력하고 나서 이 즉시 할인이 적용됐는지를 확인하는 게좀더 좋지 않나 싶습니다. 아, 그리고 카드사 할인하고 프로모션 코드하고는 둘이 동시에 다 적용 가능하고요. 할인 코드하고 프로모션 아니 할인 코드하고 알리 플랫폼 쿠폰하고는 동일한 할인 영역이어서 둘이 같이는 쓰지 못합니다. 하지만 다른 할인 수단하고 카드사는 동시에 쓸수 있고요. 카드사 할인 같은 경우는 배송비 제외하고 모든 상품에 할인이 적용이 되는데 최종 결제를 하시려는 그 금액에 대해서 할인이 되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알리 88% 특강 행사는 지하철에서 이제 QR코드 찍었던 행사였는데 앞에 여러 번 설명드렸던 것처럼 이 행사 배너 통해서 가시면은 즉이 URL을 통해서 가시면 특가로 구매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15개의 카테고리가 있고 각 카테고리마다 3개에서 최대 5개 상품이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 오후 6시에 품절된 상품들이 다 수량이 100개나 50개 막 이런 식으로 채워지기 때문에 선착순으로 구매하시면 좋고 원래 자체는 오늘까지 행사지만 이게 또 신규 회원 전용 이벤트로도 존재합니다. 그래서 지하철 QR은 29일까지고 지금 보고 계시는 행사는 신규 회원 유치 차원에서 첫 방문자 위주로 이제 보여지는 이벤트 페이지고요. 그래서 신규 회원이 아니셔도 요 이벤트 페이지 통해서 오시면 요 특가에 구매가 가능합니다. 일단은 요번 달 말까지로는 예정은 돼 있던데 운이 좋으면 연장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아직 구매 못 하신 분들은 이 페이지에서 구매하시고 구매 요령을 몰라서 잘 구매를 못 하신다 싶으신 분들은 혹시나 싶어서 일단 영상도 만들었으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이시는 랜턴 같은 경우도 선착순 100개고 LED 랜턴에 보조 충전 배터리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1.5구 대략 한 2,2,300원에 구매 가능하기 때문에 상당히 좀 빨리 품절이 되고요. 침낭 같은 경우는 원래 100개가 있었는데 이제 색상 하나가 품절되면서 베이지색, 요 아이보리인가요? 요 흰색만 50개로 풀리지 않나 싶습니다. 그외 나머지들 좀 저렴하게 풀리고 있기 때문에 팁 같은 거 확인하셔서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만약 좀 보기 지루하다 싶으면 여기는 시간대들 클릭하시면 그 유튜브 해당 영상에 그 시간으로 이동하니까 만약 이동 안 하면 영상 세부 보기에 있는 시간대를 클릭하시거나 하단 쪽인가 우측 서머리에 타이틀들이 있으니까 그쪽에서 섹터 선택하셔서 이동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꽁돈대첩 같은 경우는 이제 국내 오영밀 배송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알리 처음 구매하시는 분들은 개인적으로는 꽁돈대첩에 있는 상품 구매를 조금 더 추천드리고요. 다만 이제 지금처럼 광군제 이벤트는 꽁돈대첩에 할인 코드나 아니면 카드 할인 안 먹을 수도 있어서 요거는 조금 적용되는지 확인하고 구매하시는 게 좋습니다. 특히 꽁돈대첩은 특가로 나오는 상품은 할인 코드가 안 먹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만약에 이 제품이 지금 8달러인데 지금 처음에 나오는 특가였다 그럼 8달러고요. 특가로 구매하고 나면 다음에 뭐 14달러처럼 가격이 조금 올라갑니다. 그래서 특가일 때랑 아닐 때 차이가 있기 때문에
할인 코드가 만약에 프로모션 코드가 안 먹는다라고 생각되면 구매하시려는 그 제품에 이런 특가처럼 프로모션 코드가 안 먹는 상품이 포함이 돼 있어서 할인 코드가 안 먹는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제하실 때 어떤 면에서는 공통 대첩에 있는 상품보다 다른 상품이 할인 코드하고 카드 살인을 먹이기는 좀더 수월해서 그거 조금 고려하시면 좋고요. 그렇지 않으면 배송이 가장 빠르기 때문에 초보분들은 공통 대첩에 있는 상품이 조금 좋습니다. 공통 대첩에는 전용 할인 코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용 할인 코드는 장바구니 담았을 때 장바구니 담기는 상품에 한해서 일단 적용은 되지만 장바구니에 담겨도 특가하면 안 담기는 애가 있으니까 일단 1차 기준은 장바구니에 담기는지 안 담기는지를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할인 코드가 조금씩 바뀌긴 하는데 할인율은 조금 떨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지금은 이 할인 코드를 쓰고 있는데 광군제가 시작이 됐을 때이 할인 코드일지는 조금 애매해서 이게 안 먹으면 앞에 알려드렸던 할인 코드도 한번 병행해서 써보시기 바라고요. 앞에 설명했던 것처럼 AKR로 시작을 해서 이게 공통대첩용일지 아닐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 현재 이벤트 페이지에서는 이렇게 나오고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코인 이벤트도 있는데 얘는 이제 꾸준히 진행되는 행사고 평소에는 쓸 일은 없고 코인 할인이 적용되는 특정 상품이나 이벤트나 뭐 이런 식으로 좀 다양하게 예전 같으면 코인 갖고 쿠폰도 구매가 가능했었는데 지금은 쿠폰 구매는 약간 안 보이는 것 같기는 하니까 예를 들어 이런 상품 제가 구매하고 자주 이용하고 있는 송풍기인데 제품에 보면 이런 식으로 코인 아이콘이 있습니다. 그리고 퍼센트가 나오는데 보통 1에서 2%좀 많이 되면 3%까지도 있었던 것 같은데 이 퍼센트테이지가 있는 상품을 구매하면 지금처럼 이렇게 보유하고 있는 포인트가 있습니다. 이 코인에서 제품 가격에 예를 들어 이 제품이 58.9달러짜리였다. 그럼 58.9달러에 2%를 보유하고 있는 코인에서 할인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자동으로 추가 할인되는 컨셉이다라고 보시면 좋고 또 반대로 이제 앞에 이벤트가 시작되자마자 제품을 저처럼 할인 코드 입력하고 카드사 정보 맞춰서 딱그 만약에 100달러에 20달러 할인이다 그러면 모든 할인 수단을 다 적용한 뒤에 100달러 금액이 된 정도로 딱 맞춰서 카드 할인을 적용하려는 분들도 있을 건데요. 제 경우가 주로 그런 식으로 했었는데 그렇게 하실 때 이런 코인 할인이나 이런 것도 감안을 하셔야 하는데 예상 못 하다 보면 100달러보다 더 적어져 있어서 카드 할인이 안 먹는 경우도 있으니까 만약 이런 것들 감안하시고 최대 떨어지는 금액에 맞추시려는 분들은 여유로 장바구니에 좀 다른 상품들도 더 준비해 놓으셨다가 같이 구매하시는 게좀더 좋을 수 있습니다. 코인은 뭐 당장 필요 없어도 언젠간 쓸수 있으니까 조금씩 모아놓으면 좋고요. 대신에 코인이 1년인가 유효기간이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광군제 사전 이벤트 메인 배너 페이지고요. 이벤트 페이지는 뭐 즐겨찾기 하셨다가 이벤트 기간이 일단 대략 한 2주 정도 되기 때문에 수시로 방문하셔서 행사들 참고하시면 좋고 앞에 아까 장바구니 잠깐 얘기했었던 부분이 지금 보면 이 사전 이벤트 기간인데 사전 이벤트 기간에 마음에 드는 혜택을 장바구니에 담으세요라고 써 있고 11111로 써 있어서 11, 10, 100, 1000인데 1111달러에 럭키드로우라고 돼 있어서 이 럭키드로우가 다른 이벤트로 나올지가 조금 애매해서 보통 장바구니는 앞에 설명드린 이벤트 정도고 럭키드로우 이벤트도 예전에 한번 있었던 것 같긴 한데 일단 배너 페이지를 제가 따로 못 찾아서 어떤 형태로 진행되는지 모르겠기 때문에 일단 장바구니도 담으시면서 이벤트 페이지들도 좀 다양하게 돌아다니시고 특정 행사는 앱에서만 참여 가능하니까 이런 배너에 나오는 것들 막 이런 고급 매치처럼 이런 페이지들은 전용 앱입니다. 그래서 앱에서 클릭하시면 앱에 나오니까 그런 좀 이벤트가 어떤 혜택이 있는지 예전에는 코인이나 상점 쿠폰만 나오는 경우도 있었고 또 사은품을 주는 경우도 있긴 한데 일단 요 정도 금액을 뿌리면 아마 플랫폼 쿠폰이 나올 수 있지도 않을까 싶어서 참고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일단 최대 할인 기간이 있습니다. 이벤트 기간은 13일까지인데 이번 행사는 조금 다르게 일부 카드가 1일에서 4일까지 그리고 10일에서 13일까지만 지원되는 카드들이나 결제 수단이 있다 보니까 그리고 플랫폼에 구매 인세이브가 있습니다. 구매 인세이브는 앞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특정 상품들이 있습니다. 이 구매 인세이브에 가시면 이 제품이
30달러, 만약에 60달러짜리다. 그럼 30달러 구간을 두 번 초과했기 때문에 8달러 할인이 적용됩니다. 예전에 맥스가 없었다가 맥스가 생긴 이후로 9달러 맥스가 생겼었는데 30에 3달러였다가 지금은 30에 4달러. 요것도 그 기간이 있습니다. 기간에 따라서 요 할인 또 기간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앞에 1일에서 4일 때 최대한 구매하시는 걸 좀 추천드리고요. 지금은 1달러씩 더 추가가 돼서 총 12달러까지 제한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레이저 각인기 조금 문의가 있고 저번 9월 직구데이 때였었나 그 전행사였나 기억이 안 나는데 카드사 할인 J12였나요? 카드사 할인도 꽤 높았고 이 구매 세이브 구간까지 포함이 돼서 예전에 행사 안 받았던 베스트에 또 코인까지 할인이 되다 보니까 완전 최저가로 나온 적이 있었는데 이번에 구매 세이브가 12달러로 조금 올랐으니까 한 15 정도였으면 좋았을 텐데 12 할인이 있으니까 구매 세이브에 원하는 제품이 있는지를 먼저 살펴보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그럼 구매 세이브는 다른 수단하고 상관없이 플랫폼에서 자체 할인이 되는 거기 때문에 다른 할인 수단하고 다 중복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구매 세이브는 보통은 좀 비싼 제품들이 좀 많아서 예를 들어 같은 각인기라고 해도 여기에서는 30달러에 팔면 다른 데서는 25달러, 20달러 이런 식으로 판매하는 것도 있기 때문에 구매 세이브에서 먼저 찾아보시고 그 제품이 할인을 적용한 그 금액하고 다른 데 적용되어 있는 금액하고 차익을 좀 보셔서 동일하면 구매 세이브 쪽이 더 낫고 다른 데가 더 저렴하다 그러면 그쪽 일반 다른 셀러한테 구매하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이 구매 세이브는 여러 번 설명드렸었는데 얘도 배송비를 제외한 금액이고 상점의 모든 할인이 제외된 금액 기준으로 일단 적용이 되고요. 구매 세이브는 상점 단위인데 A상점에서 10달러짜리 제품, B상점에서 20달러짜리 제품을 구매하셔도 구매 세이브 카테고리에 묶여 있으면 30달러가 됩니다. 그래서 30달러 구간에 4달러 할인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좀 다양하게 하면 좋은데 이게 이벤트 가이드에 구매 세이브가 전체 카테고리가 아니었던 것 같아서 원하시는 제품들이 다 포함되어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사전 이벤트 글을 먼저 하고 영상을 조금 급하게 찍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개인적으로는 상점의 50% 쿠폰을 좀 좋아하긴 하는데 최근에는 좀 많이 안 좋아지고 있어서 예전 같은 경우는 50% 상점을 적용하고 프로모션 코드에 카드 할인까지 적용하면 거의 막 80%대 막 90% 할인까지 할인이 되기 때문에 꽤 좋았고 메이저 상품도 높고 정말 이 구간 상품도 꽤 괜찮았었는데 요즘은 좀 금액이 할인 금액도 좀 적게 나와서 예를 들어 애니큐빅 제품 같은 경우는 400달러에 200달러 할인 쿠폰이 나오면 200달러 제품에 200달러에 할인 프로모션 코드 먹이고 카드 할인 먹이고 그 다음에 애니큐빅 자체에서도 뭐 이벤트 특가로 나온 상품도 있고 이러다 보면 평소보다 엄청 할인이 적용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이제 6달러에 3달러 이런 식으로 좀 작게 나오는 경우도 있고 금액대가 터무니없이 좀 높게 할인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좀 있다 보니까 그리고 조금 참고하셔야 될 게 요 페이지 나오는 요 아이콘 그러니까 50% 쿠폰 같은 경우는 요 아이콘에 대한 할인이 아니라 상점에 대한 할인입니다. 그래서 상점 쿠폰인 걸 좀 참고하시고요. 아이템만 보시고 만약 예를 들어서 이 제품이 300달러에 90달러 할인으로 보시면 안 됩니다. 이 상점에서 파는 어떤 제품이든 장바구니에 담아서 300달러 이상을 구매하시면 90달러를 할인받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상점 50% 쿠폰을 조금 좋아하긴 했었는데 이 라운드도 좀 여러 가지 있었는데 지금 보면 라운드가 16만 있는 거 봐선 하루에 한 턴만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 행사 쿠폰이 종료가 되면 할인율이 낮은 예전 쿠폰 페이지가 있었는데 그 쿠폰 페이지에 있는 그 상점들에 파는 쿠폰들도 같이 보여주다 보니까 50% 쿠폰을 조금 찾기가 조금 애매한데 이벤트 시작되면 뭐 최대한 많이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이런 제품 같은 경우가 50%인데 좀 할인율이 좀 낮게 나와 있어서 얘는 좀 복불복일 것 같으니까 최대한 많이 구매해 보시고 이 페이지도 예전에는 좀 스크롤이 있었는데 없어지고 난 뒤로는 그냥 캐시나 좀 자주 방문하는 상점 위주로 나와서 거의 복불복 케이스가 조금 더 높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고구매치는 전용 앱에서만 실행되니까 뭐 전용 앱에서 링크 클릭해서 가시거나 아니면 아까 메인 페이지에서 통해서 뭐 방문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한국인 플라자는 가끔씩 이용하시면 뭐 도움이 되는 정보가 있을 때도 있고 요즘에는 조금 비중이 낮아지고 있긴 한데 원래 한국인 대상으로 나왔었던 상점 전용 페이지니까
가끔씩은 한번 참고는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한국인 대상으로 12개월 무료 교환이 가능한 제품, 이렇게 우사히 전동드릴처럼 제품들이 있고, 뭐 배너나 다른 데 상담 배너 나온 데나 다른 데 상품 세부 설명 이런 데 보시면 그 개런티 조건이 있습니다. 그런 걸 조금 확인하시면 좋은데, 알리는 기본적으로 구매자 보호가 잘 돼 있긴 하지만 그 결정 기간이 끝나면 이제 AS가 조금 문제이긴 한데, 뭐 100불이 좀 안 되는 제품 같은 경우는 배송비에 대해서 관세는 안 붙을 거니까 AS 좀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금액이 큰 제품은, 그러니까 150달러가 초과되는 제품은 택배 주고받을 때 관부가세가 계속 발생을 하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번에 설명드렸었던 제품 3개를 구매할 때 4.99에 구매할 수 있는 제품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당 1.6달러에 판매되는 제품이 있고, 얘는 좋은 제품도 있고 안 좋은 제품도 있어서 잘 좀 찾아보시면 가끔씩 괜찮은 제품도 나오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추천 제품이 이제 내재 각인기가 최근에도 계속 요청이 많이 오고, 직접 구매 조금 아무래도 좀 드물게 나이 드신 분들께서 요청하시는 분도 있어서 가끔 한두 번 도와드리긴 했었는데, 일단은 알리 자체가 가입이 어렵진 않기 때문에 가입하시고 조금 어렵다 싶은 분들은 질문하시면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범위 선에서는 답변은 드리고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 제품은 일단 제가 링크들을 찾지는 못했기 때문에 기존에 올라왔었던 제품들의 좀 링크만 좀 남겨놨고요. 사전 이벤트가 시작되면 이쪽 밑에 세일점 가격이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가격이 이 가격이고, 11월 1일 날 행사가 시작이 되니까 11월 1일 오후 4시 이후에 이 가격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그때 판매 예정 가격이 이 가격이다라는 걸 감안하셔서 앞에 나오는 할인 조건들 다 고려하셔가지고 어느 업체가 더 싼지. 그래서 지금 보면 구매 금액 30달러마다 3달러 할인, 이게 앞에 구매인 세부입니다. 그래서 이 제품은 기본 182.42달러에 올라오고, 스토어 할인 쿠폰이 있습니다. 그래서 확인하셔서 기간이 광군제 이후에 쓸 수 있는 쿠폰들이 있으면 얼마인지 확인하신 뒤에 그 금액에 이 구간당 금액, 아까 30에 4달러였으니까 최대 12달러 제한까지 적용하고, 그 상태에서 할인 코드에 카드 할인까지 적용하는 게 최종 금액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부 상품은 코인 할인까지 적용이 되기 때문에 이런 상품을 찾는 게 중요한데, 이번 구매인 세부에 각인기가 들어갈지가 조금 퀘스천입니다. 왜냐하면 구매인 세부에 레이저 각인기나 3D 프린터는 거의 안 들어갔는데 예외적으로 가끔 들어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기존처럼 보면 뭐 이런 식으로 적용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앞에 예를 보면 J12 카드로 결제할 때는 32달러 할인이 가능하다, 요 문구가 있으면 카드사 이벤트가 유효하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앞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이 문구가 있어도 실제로 적용이 안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냥 문구는 참고만 하시면 좋고, 최종 우측에 즉시 할인이라고 나왔던 그걸 보시고 하는 게 좀 더 낫습니다. 그래서 최종 이 결제 금액이 할인이 됐는지를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여기 있는 페이지들은 일단 기존에 관심 있었던 제품들 일부만 일단 적어놨기 때문에 나중에 시간이 되면 다시 갱신을 해야 하는데, 혹시라도 갱신할 시간이 없을 수 있어서 일단 참고하시라고 대충 설명을 드렸고요. 이런 제품처럼 보면 이렇게 앞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코인 할인이 일부러 되는 상품들입니다. 그리고 알리 처음 이용하신 분들은 뭐 밑에 있는 글들이나 환불이나 이런 거 참고하시면 약간 좀 바뀌긴 했어도 도움은 되리라고 보고, 이제 궁금한 점은 제가 운영하는 커뮤니티 아니면 제 블로그, 가급적이면 질문하고 관련되어 있는 글에다가 댓글 남겨주시는 게 좋고요. 유튜브는 일단 알람을 제가 받긴 하는데 못 받는 경우도 있어서, 그리고 답변 남겨도 없어지는 경우가 있으니까 답변 남겼는데도 답변이 안 달리면 다시 한번 질문을 주시거나 네이버 계정 갖고 계시는 분들은 네이버 쪽에 문의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이벤트 때 조금이라도 저렴하게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감사합니다.